브라이언 울서 코치와 결별한 김연아 선수의 새 코치는 피터 오피가드로 결정됐습니다. 김연아 선수는 오늘 새벽 그동안 훈련해온 LA 남부 이스트 웨스트 아이스 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코치를 발표했습니다. 피터 코치님께서 다른 선수들 코치하는 것도 많이 봤고 또 잘 맞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. 비겨 페어 부분에서 미국 챔피언을 세 차례 차지했으며 1986년 세계선수권대회와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서 각각 동메달을 차지한 선수 출신입니다. 코치로서도 발전 부문과 안무 부문에서 미 프로스케이트협회의 지도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. 2004년에는 미국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한 스타급 코치입니다. 안무 능력까지 겸비한 코치를 영입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. I think that we will be examining every aspect from the jumping to the spinning to the edge quality and the overall fluidity of her style. 오피가드 코치는 피겨의 전설 미셸 콴 선수의 형부로 김연아 선수가 훈련해온 실내 링크에서 줄곧 코치 생활을 이어왔습니다.